오늘은 세상 간단하게 태워 먹는 요리를 컷. 자, 돌아왔습니다. 세상 간단한 요리. 이것저것 다 했는데 마라 요리를 안 했더라고요. 마라 요리의 핵심은 시즈닝인데 아무래도 이건 사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들부터 한번 가져와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마라유, 이건 무조건 추천입니다. 매운맛은 없고 얼얼한 맛만 있는데 마라 중급 이상인 분들은 필수금의 템입니다. 즉시 사시면 되고요. 마라 소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녀석은 NG입니다. 왜냐면 기름이랑 향신료가 분리가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탕을 끓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응용 요리하기가 좀 빡세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대용량은 마라탕만 생각하신다면 좋은 제품입니다. 현지의 맛이 강하게 나거든요. 이 녀석은 조금 더 갈려진 버전인데요. 향이 강한 편이라서 마라 도리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시즈닝이에요. 그 외에 저당 마라 소스도 있는데 이 녀석의 좋은 점은 케찹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대신 맛도 약간 케첩의 그것과 닮아있어요. 맛이 좀 달달한 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되게 많은 식당에서 쓰고 있는 마라판다 마라샹궈 소스. 건더기가 조금 있긴 한데 색이 굉장히 검붉고 입에 짝짝 붙는 시즈닝이 함께 섞어 있죠.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백샘의 만능 마라 소스. 튜브 형태로 쓰는 제품이라 여러 가지 요리에 넣어서 쓰기가 좋습니다. 두반장 맛이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 팩 포장돼서 나오는 마라 소스도 있는데 캠핑 갈 때 쓰기에는 참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다 쓰지 않으면 남기기가 조금 애매하게 생긴 게 이 팩 포장의 단점이죠. 그리고 액상 마라 에센스가 있습니다. 얘는 이상하리 많지 색이 갈색에 가까운데 맛을 보니 다른 시즈닝의 한 10배 정도 짠맛이 셉니다. 실전 압축 마라 같은 느낌이에요. 무튼 건더기 가 있는 녀석들은 제외하고 가장 무난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튜브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마라형 초보들은 그냥 이 에센스를 한두 방울 넣는 게 가장 무난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마라의 얼얼함보다는 감칠맛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마라유를 적당히 섞어야 1인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팩포장 제품은 한 번에 다 쓸 분들이 쓰기에는 최고입니다. 대식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광고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라 레시피에 마라 적정량이란 건 없어요.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되겠 오늘 쓰는 재료들 손질은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반으로 잘라주거나 뚜껑을 따거나 문어 모양을 만들거나 버섯을 자르거나 하는 것들이죠. 오늘 할 요리가 많으니 간식부터 만들고 갈게요. 즉석밥에 원하는 만큼의 마라소스와 마라유를 넣어줍니다. 요즘은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같이 넣으면 훌륭한 주먹밥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김가루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라텍스보다는 손맛이 중요하니까 좀 첨가해서 주물럭주물럭 해주시면 완성이죠. 이렇게 뚝딱 마라폭탄 주먹밥이 완성됐으니 먹고 바로 다른 요리를 가자고요. 자, 처음은 마라 비빔당면을 만들 것입니다. 면 여러분 불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뜨거운 물에 6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두꺼운 너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꼭 찬물에 한번 헹궈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쫀쫀하게 당면이 되거든요. 물기를 제거한 당면에 마라 소스 기호대로 넣어주시고 단무지나 치킨 무 있으면 한번 다져서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김가루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마라 비빔당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 다음 요리는 마라 고추볶음입니다. 핵심 재료는 바로 이 중국식 건고추인데요. 고추 말랭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양꼬치집에서 자주 파는 바로 그 녀석이에요. 마라유를 한 큰술 두르고 양파 반 개와 고추말랭이 한 줌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30초 정도 볶으면 물을 소주 한 컵 정도 넣어서 고추를 불려주고요. 아무 고기나 남은 거 집으셔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차돌이든 대패든 닭고기든 뭐든 좋아하시는 걸로 넣어서 센 불에서 1분 정도만 익혀주다가 살짝 덜 익었을 때 마라소스 원하는 만큼 넣고 휘뚜루마뚜루 마무리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김가루와 쪽파를 좀 뿌려서 완성을 해줄게요. 자, 이번엔 술안주를 한번 만들어보죠. 계란을 두 개 풀어주고 냉동실을 떠도는 잡고기를 한 움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양파를 잘 넣고 주두고 레시피가 이게 아닌데 다시 가죠. 냉동실에 떠도는 잡고기와 마라유, 마라소스 한 큰술씩 넣어주고 밀가루 한 숟가락 풀어줍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양념된 고기를 가지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 실수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스텐펜에다가 고기를 구웠지 뭐예요 여러분. 스텐펜은 충분히 예열을 하고 써야 되는데 저처럼 예열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코팅펜을 쓰세요. 코팅펜을 쓰면 요리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게 뒤집어서 마무리해준 뒤 마찬가지로 김가루를 뿌려줍시다. 자, 이번에는 좀 순한 요리로 갈 건데요. 마라유를 한 큰술 넣어주고 방토 5개와 계란 3개 풀어준 것을 부어줍니다. 풀은 약하게 해주셔서 계란이 포슬포슬 살짝 덜 익을 때까지만 익혀줬다가 계란만 따로 접시에 담아줄게요. 같은 냄비에 마라소스 2큰술과 물 4큰술 전분 1큰술을 넣어줘서 골고루 섞어 끓여줍니다. 뭉근한 마라소스를 뿌려주시면 토마토 달걀 볶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김가루는 안 뿌려줄게요. 또 면 요리 한번 가야겠죠. 마라 올리오가 겠습니다.
마라유 3큰술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마늘을 조금만 10개 정도 썰어서 넣겠습니다. 30초 정도만 익혀서 향만 내주고요. 냉장고 남은 식재료들 다 털어줍니다. 저는 고추말랭이와 대패 우삼겹 남은 거 넣어줬는데요. 풍족한 분들이라면 새우라던가 트러플이라던가 잔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재료들이 모두 익으면 마라소스 1큰술 넣어주시면 되는데 마라 좋아하시면 2큰술 넣으시고요. 1분쯤 볶다가 물을 살살 넣어주셔야 됩니다. 불 붙는 거 조심하시고요. 물을 넣으면서 끓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기름만 둥둥 떠 있다가 점점 짬뽕 국물같이 이게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섞인 거를 유화라고 하는데 유화된 상태에서 면을 넣고 돌려주시면 면이 소스를 호로록 빨아들여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요리는 완전 짬뽕인데 열받게 고저스한 파스타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김가루도 뿌려줬죠. 쪽파는 서비스입니다 손님. 마지막으로 마라소야 가겠습니다. 마라유 한 큰술에 소세지 먹고 싶은 만큼 넣어주시고요. 문어가 다리를 꼬부리면 양파 반개와 청경채 느타리를 넣어줄 겁니다. 양을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요? 여러분도 마라 시킬 때 토핑 마음대로 막 시키잖아요. 내키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적당히 다 때려놓고 볶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마라 소스를 먹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야야? 그냥 마라샹궈에 소세지 넣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됐지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여러분 마라 요리 스페셜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녀석들인데 마라 향을 넣었으니 새로운 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가장 맛있었던 건 두 번이나 실패해서 만든 육전이라는 것도 비밀이고요. 마라 요리 좋아하신다면 오늘 한번 후라이팬을 꺼내보시지 않겠어요?